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 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회사는 바이오 중에서 1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3월 달에 잘못해가지고 이 관리 종목 가거나 이 상장 폐지로 갈수 있는 그런 위험한 종목들 하지 마시고요. 바이오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셀트리온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이야기 과감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실적이 검증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실적 평가했을 때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 38만 원짜리 터치 시도를 저는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한 개씩 나온다. 2030년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들이 있다. 그런 게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셀트리온은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제가 30만 원 아래에서는 한번 사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6% 정도의 상승, 굉장히 저는 반갑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이 셀트리온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5% 이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올라간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 항체 치료제, 유럽허가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아마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라고 하죠. 그것이 저기 유럽에도 팔린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말을 빌려보자라고 하면 이 셀트리온이 국내에서는 원가에 판매를 하겠지만 외국에서는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유럽에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셀트리온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셀트리온 실적을 보시면은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5488억, 영업이익이 2453억, 당기순이익이 1758억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도 44%나 되고요. 그리고 부채가 38%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도 없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좌 비율도 225%, 그리고 유보율도 2394%다. BPS도 23,000원으로 올라갔다. 19,0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PS로 봤을 때는 굉장히 PBR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는 현재의 가격, 이 29만 9천 원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램시마, 트록시마, 그 다음에 램시마 SC,
허주마에서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휴미라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아바스틴, 졸레어,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제, 스텔라라 이런 것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셀트리온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지금 가격이 5% 정도 올랐다라고 해도 충분히 저는 이 30만 원 아래에서는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바겐세일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메뉴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댓글로 보시면은 요렇게 리딩이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